동남아 친구들이 다시 공격해왔는데 이번에는 야전입니다. 그래서 시간동안 버티면 무승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거예요. 공격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공격해오네 등신들. 맵 지형이 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강이 안 나오네. 특이하네. 일부러 강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걔 나온 것 때문에 그런가? 지휘 족같아 하시네 씨. 지휘를 아주 역같이 하시는구나. 지금 교묘하게 계속 이거 보호하면서 장군도 보호하고 그런거 보입니까? 잘못하면 이건 내가 말리겠다 야. 거라고? 수영 가야지 너. 안돼 안돼 갔다 갔다 갔다.
제가 투석이한테 왜 많이 당한 것 같은데? 1번 부대는 다 썼고요. 저 2분 남았죠. 자, 전투 끝나면 투석기가 죽인 숫자 보면 엄청날 겁니다. 저 투석기를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빨리 못 잡았어. 그게 이번 전투의 가장 큰 실책입니다. 씨발 명백한 승리는 지금 저봐, 내가 333마리나 죽었잖아. 팀킬도 있었을 거고. 아, 자, 일단 제국군을 격파했고요. 저 새끼들은 저 왜 저 지랄이야 저. 이거 좋다. 눈으로 인한 소모 피해가 없어. 없어져 이렇게 하면. 되게 좋네. 사망하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자자원은 안 되고요. 안 되고요. 혹시나 대등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해봤는데 안되고. 저기 군대 하나 더 만듭니다. 얘네 일단 그대로 두고요.
사실 얘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티로스하고 안티오케는 아직도 여긴 전부 다 본거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네. 저희는 티로스 앞에다가 매복합니다. 턴 넘기죠. 저 동로마가 매복에 걸렸죠. 장군 두석이 둘 다 잡았고요.
마우스가 지 좆대로 움직인다. 되게 퇴화가 나네.
역시 빡시네요. 결국 이게 화살을 써도 쟤들이 다 안 죽어서 결국에는 내가 돌격해서 건넨 거잖아. 전 또 뭐야? A simple tribute. We all look forward to seeing your leaders strangled. There. 이집트가 전쟁 걸어왔고요. 이거 지금 버그 같은. Father be praised. How can I help? 버그네 버그. 아 이거 때문인가? 아 이거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방금 전투 하나 있었었는데. 아주 철렁했어요. 노바트라자나 보스트라 보이고요. 자전이 공기병은 자전에서 좀 약해요. 뭐 다른 것 다른 요소도 있지만 공기병 자체가 좀 약해. 점수를 좀 적게 받아. 옛날부터 항상 그랬거든요. 카르틀리 친구들은 왜 왔을까? 십세들아. 백혼족 전쟁이었구나. 자, 턴옥입니다. 시간을 쓰긴 아깝고 직접 전투할 때 시간을 쓰긴 아깝고 그렇다고 자전을 돌리자니 피해가 쓸데없이 많이 커지고 직접 전투하는 거에 비해서 딜레마죠. 둘 중에 하나는 근데 택해야지. 아나톨리아 북부에서 동로마군이 한 두 부대 정도 출몰하고 있고요.
에데스타에 드디어 본거 직원물이 생겼고 드디어 마크란 새끼들이 지금 계속 이어서 시라프 근처에서 꼴값을 떨고 있어요. 뒤질라고. 자, 백분족을 통해서 백분족이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제 친구가 돼버렸는데 전쟁 겁니다. 자, 세이브하고 공격합니다. 자, 기병부대 다수 나머지 보병인데 뭐 쟤들도 잘 버티긴 하는데요, 아마 동로마군 보다는 덜 버틸 겁니다. 공급병 1티어요. 저 1티어 이상 안 씁니다. 기병샷 뭐 저렇게 많아? 여기 그거 갖다 놔. 아싸, 갖다 놔. 내놓을게, 놓을게. 자, 기병 한쪽 날개는 다 잡았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게임이 원래 그래. 확실히 로마계하고 로마계가 아닌 동방계하고는 보병의 질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것 같아. 체감이 될 정도로 탁탁 나는 게 느껴집니다. 자, 호르무즈 공격합니다. 마크라는 항복하지 않겠다. 이 친구들 일단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이 좀 걱정되네요.
자, 니시비네에는요 부대를 하나 또 뽑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방송을 잠깐 쉬죠. 일단 영상을 좀 끊을게요.